홍문종 사학재단 통해 돈 세탁. 강철의 반증의 증거. 사학재단을 통해 19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.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9일 오전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.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홍 의원은 교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그런 적이 없다.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. 장정은 전 의원에게 돈을 받고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없습니다라고 했고,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.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여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친박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. 검찰은 그가 2012년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. 경민학원의 이사장은 홍 의원이다. 검찰은 경민학원이 홍 의원의 측근인 진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서화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. 서화 구입 대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지급된 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. 검찰은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. 이 밖에 홍 의원이 경민학원 소유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등 횡령, 배임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앞서 홍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불법 정치 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.